안녕하세요. 콩두 컴퍼니 소속 프로게이머 김정우입니다. 일단은 이번 반트리그 하게 되면서 우승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우승할 줄 몰랐는데 최강 김태균 선수 이기고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기쁘고요. 그래도 운이 되게 많이 따라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힘들었던 부분이 좀 반응 속도 때문에 좀 항상 불안하고 좀 긴장이 많이 돼 있었고 좀 매번이 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00% 적응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. 그래도 이번에 홍도 컴퍼니에서 또 신경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환경에서 이제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저도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현장 가보니까 이제 오히려 제 팬분들이 이제 응원을 되게 크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힘을 입어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정말 힘이 많이 됐고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송에도 이제 많이들 놀러 와주셔가지고 예,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결승도 그렇고 4강 때도 그렇고 거의 대회 준비할 때 방송을 안 했어요. 이제 왜냐면은 환경도 좀 다르고 방송할 때랑 이제 대회에서 할 때랑 다르다 보니까 그 적응하기 위해서 방송을 안 해서 이게 막상 끝나고 나니까 하고 있던 긴장들이 다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휴식인 상태이고요. 이제 좀 쉬고 나서 이제 다시 방송할 계획입니다. 이번에도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또 열리는 대회에서 또 우승을 거머쥐는 게 이제 그 다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. 2016년 한 해 이제 모든 애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예,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